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아까 우리 전화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멤버스를 수정할 건데요. 아까는 요 에딧 페이지라는 버튼을 누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요걸 이용할 거예요. 먼저 하기 전에 지금 멤버스 페이지는 프로페서 탭, 스튜던츠, 그다음에 알럿나이 탭으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에딧 라이브를 눌러볼게요. 에딧 라이브는 페이지를 보면서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프로페서 탭이 선택된 상태고 스튜던트 탭을 선택하면 그 해당 항목이 나오고 알람나의 항목을 선택하면 그 해당 항목이 나옵니다. 스튜던트 탭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역시 이걸 수정할 수 있는 연필이 열립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탭으로 가는 거죠. 스튜던트 탭에는 이렇게 또 많은 소스들이 있어요. 이 소스를 수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놨냐면 학생용 자 이제 일로 올게요. 대시보드로 잠깐 이 탭을 또 하나 똑같이 열은 거예요. 그냥 탭에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탭을 하나 추가해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또 다른 페이지가 나오겠죠. 대시보드로 가면 만들어진 모든 페이지가 있는데 저이 멤버스에서 각각 불러오기 위해서 얼람나이용 페이지, 그다음에 프로페서용 페이지, 학생용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학생용 페이지를 들어가면 각각이 지금 네 개의 줄이 있고 연필을 가져가면 첫 번째 줄에 두 명, 또두 번째 줄에 두 명, 이렇게 각각 요 하나를 컬럼이라고 하는데 컬럼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뭐 이름 이렇게 바꾸면 되고 내용을 여기서 바꾸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얘는 저장을 해요. 그리고 페이지 보기를 합니다. 네, 이 에딧 페이지를 이번엔 누르는 것이 아니라 에딧 라이브를 누를 거예요. 복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에딧 라이브를 해서 페이지를 보면서 수정하는 화면을 열고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한 줄, 그 다음 줄, 이렇게 줄마다 뭐가 표시가 될 거예요.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컬럼, 요두 개가 하나인 이한 줄을 복사하는 것이 있어요. 카피라고 있죠. 클론은 여기다 복사해 버리는 거고, 내용을 복사하는 게 카피입니다. 카피를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쭉 오면 쭉, 여기서 좀 헷갈릴 거예요. 소스에다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페이스트가 나오진 않아요. 그걸 어디다가 하냐면, 아까 복사하셨잖아요. 여기, 제일 밑에 줄에다가, 뿅! 이렇게 넣고, 컨트롤 V를 하세요. 그러면, 한 줄이 더 생기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순간 사진이 안 보여서 그런데, 저장하셨으니까, 이걸 나가면 됩니다. 프론트 엔드가 우리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그러면, 스튜던트 탭에 한줄더 생겼죠. 그걸 복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일단, 잠깐 창을 닫고 시작하죠. 자, 크롬을 새로 하나, oh, come on. 크롬을 하나 열게요. 새로 브라우저를 열고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주소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대시보드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냥 일단 뭐 페이지 보기를 하세요. 하면 이 멤버스는 세 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에딧 페이지를 눌러서 보면 에딧 페이지 상태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탭이라는 것이 있고, 프로페서 부분을 보면, 아, 여기서 수정은 못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편하게 좀 보시라고 이것을 여기 대시보드에 페이지스에 가면 올 페이지, 모든 페이지가 보이는데, 우리 메뉴에는 없는 알람나이용, 그 다음에 프로페서용,
학생용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알람나이용은 알람나이용 편집으로 가서 해당 부분을 수정합니다. 지금 한 줄에 3개씩 이렇게 총 여기 3, 4, 10인가 12명을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저 업데이트를 하고, 일단 이거는 이대로 이 페이지를 봐요. 이 페이지 수정이 끝났죠? 페이지를 보게 해놓습니다. 네, 그리고 에딧 라이브를 눌러요. 그러면 손쉽게 이 부분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탭을 하나 열어서 다시 한번 페이지를 하나 열고, 알람나이를 수정할 거니까 멤버스로 갑니다. 이번에는 멤버스를 에딧 페이지가 아닌 에딧 라이브로 열어요. 그러면 에딧 페이지와 라이브의 차이는, 에딧 지금 라이브인데 보면서 수정을 할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건데요. 지금 알람나이를 수정할 거니까 알람나이를 눌러요. 그리고 그럼 전체 여기 연필 마우스, 연필 모양을 클릭하면 왼쪽에 또 항목이 나오고, 알람나이 탭. 네. 이 소스 창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건데, 웬만하면 소스를 볼 때는 비주얼보다는 텍스트 탭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여기를 잘 봐주세요. 일단 지금 이 부분들이 여기예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다가 커서를 놓고 줄을 하나 바꿔 놓으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우스를, 우리가 복사할 건 얘가 아니라 얘거든요. 여기 가져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쭉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클론은 복제가 아니라 카피,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소스가 복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와서 이 아랫줄에다가 컨트롤 V를 해놓으면, 그리고 세이브를 하면, 그냥 지금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해당 부분이 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리뷰 버튼도 있습니다. 프리뷰를 볼게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는 원래 여기 네 줄까지였는데 이렇게 복사가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뭐 일단 수정을 제가 나중에 해드리면 되니까, 아직은 완전히 공개된 상태가 아닐 테니까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알람나이 수정하는 데로 와서 오른쪽 눌러서 카피를 해서 이거를 에딧 라이브 상태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잠깐 이걸 보면, 이거를 프론트엔드가 보여지는 페이지입니다. 멤버스로 가볼게요. 알람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걸 또 같이 복사했으니 이걸 이제 제거하러 가야죠. 제거하기 위해서는 에딧 라이브를 열고, 알람나이 연필 수정을 누르고 여기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걸두개 복사했단 말이죠. 시작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네, 이건 약간의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고 해야 돼. 이게 창이 좀 늘어나긴 합니다. 뭐 소스를 모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걸 찾아서 지우면 되네. 아까 제가 한칸좀 줄을 띄었었거든요. 쭉 보시면 어디선가 시작하는 게 나올 거예요. 어딜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걸 컨트롤 F를 눌러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찾아줍니다. 아, 여기서 시작하는구나. 지금 보시면 알람나이가 한번 나오고 또한번 나오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지우면 돼요. 아, 여기도 있네. 근데 여기는 아닐 거예요. 이거 찾기는 조금 어려울 텐데, 해당 부분을 지워주면 돼요. 뭐 이런 이름이 끝나는, 마지막 이름이 끝나는 데에서 이름이 나오니까 마지막 김경호, 아니 아니 문혜선 씨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첫 번째 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네,
여기서 새로 시작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인 거죠. 됐죠?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됩니다. 약간의 HTML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더욱 좋아요. 왜냐하면 시작은 퓨전, 언더바 빌더, 언더바 로우, 언더바 이너인데 끝날 때는 거기다가 슬래시를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습이 필요하시고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저장을 하고 닫으면 닫을 때 프론트엔드가 이제 보여지는 페이지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알람나에는 복구를 했는데 이걸 해보시면서 수시로 전화를 주세요. 일단 이 영상은 천천히 보시면 어렵진 않게 제가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내일 한번더 나은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또 연락드릴게요.